안녕하십니까? 제 3회 동행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먼저 불러드릴까요? 자, 답은 41번은 4번, 42번은 1번, 그 다음에 43번은 3번, 그리고 44번은 1번, 45번은 5번, 46번은 5번, 그다음에 47번에 3번, 48번에 4번, 그다음에 49번에 3번, 자, 50번에 3번, 51번에 1번, 52번에 2번, 그다음에 53번에 5번, 그다음에 54번에 2번, 그다음에 5번에 1번, 그다음에 56번에 3번, 그다음에 57번에 4번, 4번, 그다음에 58번에 4번, 그다음에 59번에 4번, 60번에 2번, 61번에 3번, 그다음에 62번에 3번, 63번에 1번, 64번에 3번, 65번에 3번, 그다음에 66번에 1번, 67번에 3번, 그다음에 68번에 3번, 69번에 3번, 70번에 4번, 71번에 4번, 72번에 1번, 73번에 5번, 74번에 4번, 그다음에 75번에 3번, 76번에 5번, 77번에 1번, 78번에 1번, 79번에 1번, 80번에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41번 문제부터 보시면, 자, 내진 구조 계획 중 건축물의 내진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려 사항으로 가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해놨죠. 1번 지진 하중은 자, 대해서 건물의 비틀림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틀리면 건물은 거의 붕괴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래브의 과도한 큰 개구부는 피하셔야 됩니다. 자, 간혹 가다 이거죠. 1층, 2층 이런 데 간혹 가다 저런 데 가면 뭐 술집이나 아니면 나이트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2층에서 1층을 보도록 뚫어놨죠, 이렇게. 맞죠? 슬래브에 구멍을 꾹 뚫어놓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도와 큰 개구은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가급적 수직재. 수직재가 뭡니까? 기둥, 벽이잖아요. 기둥, 벽은 연속되고 있습니까? 연속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연속되어야 되죠. 연속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4번 보시면 긴 장방향 평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겁니다. 긴 장방형 직사각형. 이렇게 길다는 거예요.
길게 되면 중앙센터에 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건물의 양단 여기에다 지진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예요. 양쪽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주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반 뭐 정방형이나 일반 장방형 뭐 이런 형태나 뭐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자 여기에다 센터에다 두면 됩니다. 중앙부 이런 경우는 중앙부에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중앙부에 두시면 되는데 긴 경우는 긴 장방형 원래 장방형은 직사각형인데 긴 장방형일 때는 센터에 두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양쪽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긴자가 빠지면요. 어디에다? 중앙부에 두시면 돼요. 센터에 두는데 긴 장방형의 경우는 자 센터에 두지 않습니다. 중앙부에. 이렇게 두시면 되고. 그래서 41번은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제가 계속 처음 보는 문제를 갖다 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험 난이도 높일 때요. 앞에 문제를 어렵게 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그걸 대비해야 됩니다. 올해는 특히 원서를 작년보다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난이도도 저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2번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해놨죠? 먼저 1번 내력벽 구조 또는 전단벽 구조라고 했습니다. 내력벽 구조, 전 전단벽 구조는 자중과 상부로부터 전 수직 수평 하중을 누가 분담합니까? 내력벽 구조는 내력벽 구조에 대해서 이거는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을 뭐가 분담한다? 벽체죠. 벽체가 분담하는 거죠. 벽체가. 벽이 분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과 보가 분담하도록 설계한다. OX, X입니다. 자, 내력벽식 구조는 기둥과 보가 설계가 된답니다. 안 됩니다. 기둥과 보가 설계가 되지 않는다 했죠. 벽하고 무엇으로? 바닥판으로 설계되는 거 이것이 내력벽식 구조, 전단벽식 구조라 했습니다. 그리고 일체식 구조는 뭐 라멘 구조라고 기둥 보를 고정단으로 접합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라멘 구조 하면 다른 말로 무슨 구조? 골조 구조라고도 칭했죠. 라멘 구조 그리고 골조 구조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둥과 보가 있다 해서 기둥보구조 이렇게도 칭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멘 구조는 강접합이라 했죠. 강접함에서 절점은 고정단으로 설계된다 했습니다. 강접합이면서 고정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주의할 것이 하중 전달이 어떻게 된다? 슬래브의 하중이 어디로? 포로 전달된다. 그래서 이 슬래브의 하중이 포를 통해서 전달되네. 포로 이동해서 기둥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의 가구식 구조는 가늘고 긴 부지를 접합해서 뼈대를 만든 구조에서 삼각형일 때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의 조적식 구조는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 등을 접착제로 쌓아올린 구조가 조적식 구조다. 그래서 이거는 고층 건물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리고 조적식 구조는 무슨 구조에 속했다? 습식 구조라 했습니다. 습식 구조.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조립식 구조는 부재를 규격해서 미리 공장에서 생산 가공한 후 현장에서 조립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43번에 자, 집안 조사 뭐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1번에 토질 시험 뭐 샘플링 방법은 한국 산업 규격에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평판 지하샘의 지하판에 거기는 지름 300mm가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최대 지하하중은 극한 지지력하고 예상되는 설계하 중에 3배로 가면 돼요. 그래서 기본 실음은 3배로 합니다. 그래서 그 2번하고 4번에 보시면 말뚝의 지하시험은 최대 하중은 그 해놨죠? 극한 지지 예상되는 설계하 중에 몇 배? 3배. 기본 3배에 항상. 시험을 할 때는 3배로 합니다. 3배. 3, 3으로 갑니다. 그리고 5, 3번에 보면 지하는 우리가 2단계 이상으로 한다 해서 틀렸어요. 지하는 몇 단계로 하락했습니까? 지하는 5단계라 했잖아요. 지하는 5단계 이상으로 한다 했죠. 지하는 5단계 이상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 파괴 하중에 얼마? 5분의 1 이하로 하라. 이것이 바로 지하를 몇 단계? 5단계 이상으로 하라 이겁니다. 조금씩 하중을 더 가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시면 말뚝박기 시험에 있어서 말뚝박기 기계를 적절히 선택하고 필요한 깊이의 매의 간입량, 리바운드량, 침하량을 측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험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거는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뭐 평판 지하 시험을 갖다가 언급을 좀 해놨습니다. 앞전에는 표준 간입 시험을 냈으니까 표준 간입 시험은 뭐였습니까? 자, 표준 간입 시험 집안의 밀실도를 측정하는 시험이었죠. 예, 타격 횟수로 우리가 구한 거였고요. 이거는 하중을 가해서 간입량으로 우리가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겁니다. 하중가에서 총 침하량이 20mm일 때, 이 하중을 갖다 그 집안의 단기 허용 진해력으로 봤습니까? 장기 허용 진해력으로 봤다? 단기였죠. 단기 허용 진해력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문제 보시면, 44번에 자, 기초 및 지하층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놨습니다. 자, 1번에 보면 RCD, 리버스 스쿨레이션 드릴 공법. RCD 공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대구경 말뚝 공법이었죠. 얘는 대구경 말뚝 공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저거였죠.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었어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또는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중에 하나입니다. 말뚝 공법이에요. 그래서 깊은 심도 할 수 있다 했죠. 구경이 크고 깊은 심도 지금 최대 심도가 200m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경이 크다겠죠? 말뚝 구경이 대구경이에요. 대구경이죠. 그래서 구경이 몇 m까지 가능하다? 6m. 깊은 심도는 200m까지 지금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 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그리고 2번은 샌드 드레인 공법은 자, 샌드 드레인 공법은 어디에 쓰는 공법이라 했습니까? 점토라 했죠. 샌드 드레인은 점토 지반입니다. 자, 점토 지반에 모래 기둥을 만들어서 물을 빼주면서 흙을 안밀시키는 공법을 뭐다? 샌드 드레인 공법에서 사질토 지반이 아니라 무슨 지반? 점토입니다. 점토 지반을 안밀해서 물을 제거하는데 그 이용을 뭘 만들어서 한다? 모래 기둥, 샌드파일, 모래 기둥을 만들어서, 기억하시죠? 모래 기둥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점을 명심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공법? 오픈컷 공법. 자, 오픈컷은 땅 파는 공법이었죠? 오픈컷 공법은
오픈 것은 자 이겁니다. 뭐 기초 파기 또는 뭐다 터파기 흙파기 공법이었죠. 예. 흙을 파는 공법이었습니다. 흙파기 뭐 또는 뭐 터파기 공법이라고도 칭합니다. 명칭은 이렇게 있어요. 뭐 터파기 공법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면 오픈 것은 항상 기억합시다. 이거는 무엇을 이용해? 흙막이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죠. 흙막이를 하지 않고 파내려가는 게 흙막이를 하지 않고 흙에 뭐다? 휴식각, 안식각을 이용해서 파내려가는 게 예, 흙에 휴식각이라고도 하고 또는 안식각. 안식각을 이용해서 파내려가는 공법이 오픈컷 공법이다. 그런데 이것은 대지 여유가 많을 때 한다 그래서 적을 때 한다? 많을 때. 그래서 작업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오픈 것은 대지 여유가 있을 때 쓰는 공법이에요. 대지 여유가 많을 때 쓰는 거지. 있을 때 쓰는 공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한 공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흙막이를 설치하여서 OX, X입니다. 얘는 도심지에 쓰는 공법이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4번에 슬러리 월 공법은 뭐다? 지하 연속벽 공법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하 연속벽 공법으로서 얘는 안정액을 이용해서 파내려간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이 지하 연속벽이기 때문에, 연속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 흙막이 역할도 하면서 뭐냐 지하 구조체 역할도 하는데 구조 벽체 역할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4번 OX, X 틀린 게 흙막이 벽 사용할 수도 있고 구조체 벽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슬러리 월 공법 그리고 탑다운 공법은 자 탑다운 공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탑다운 탑다운 공법을 역타 공법 또는 역구축 공법이라고 돼요. 역타 공법 또는 역구축 공법 이렇게도 칭해요. 그래서 탑다운 공법. 자, 탑다운 공법은 도심지 연약 지반에서 지하 굴착과 지상 축조를 동시에 하는 공법이라 했죠. 그러면 이거는 탑다운 공법 어떻게 공사한다 했어요? 자, 그럼 자 이렇게 공사한다 했죠? 내가 공사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지하 외부 벽에다가 뭐다 슬러리 월 공법으로 지하 연속벽하고 연속벽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기둥 공사해 가지고 기둥 설치해서 1층 슬래브 시공을 먼저 한다 했죠? 1층 슬래브를 공사해 놓고 나서 지하 굴착과 지상 축조를 동시에 한다 그죠? 지하 굴착과 지상 축조를 동시에 하는 공법이 무슨 공법이다? 바로 탑다운 공법 개념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쓰는 공법입니다. 그럼 뒤에 넓은 작업 공간을 필요하므로 도심지 공사에 적절하지 않는 것은 뭐다? 오픈컷이 오픈컷 공법이 도심지 부적합하고 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4번은 1번이 옳은 지문이고 나머진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45번 콘크리트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자, 레이팅스는 분리등으로 인해서 콘크리트나 모르다 표면에 떠오르는 가라앉는 물질, 이물질을 103개 이물질을 뭐다? 레이튼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죽질이 큰 시스템지는 주로 뭐다? 수량, 물 숫자입니다. 수량의 다수에 따른, 물의 양의 다수에 따른, 자, 굳지 않는 콘크리트나 굳지 않은 모르타르 있죠? 이런 것 풀에 변형 또는 유동성에 대한 저항성을 반죽질기라고 하고, 그런데 워크빌리티하고는 틀린 거죠? 워크빌리티 시공 연도는
워커빌리티 이런 시공 연도는 물의 양만 아니라 뭐다? 종합적 측면에서. 자, 얘는 종합적 측면에서 나타낸 거고 반죽적이 종합적 측면에서. 그러면 물의 양도 관계가 있지만 무엇이다? 배합비 다 모든 측면에서. 그래서 단위 수량 물의 양도 영향을 주지만 뭐 배합비라든지 뭐 온도나 습도 뭐 등등등 많잖아요. 모든 측면에서 나타낸 것은 무엇이다? 워커빌리티고. 자, 그리고 슬럼프 폴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낸 지표로서 자, 취해야 할 거 이겁니다. 슬럼프 시험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슬럼프 시험은 이렇게 한다 했죠. 제두 원치형 몰드 위에가 지름 10cm고 밑에가 20cm가 됩니다. 높이가 30cm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가 달린 이런 것을 슬럼프 콘을 설치해 가지고 슬럼프 콘으로 슬럼프 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콘크리트 3에 나누어서 다져 붙습니다. 3분의 1 채워 놓고 25의 다진 막대로 다지고 3분의 1 채워 놓고 25의 다진 막대로 다집니다. 그러면 이래서 수직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럼 콘크리트 흘러내리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측정한 거는 뭐다? 슬럼프고. 이거는 슬럼프입니다. 슬럼프고. 그런데, 자, 고유동성. 요새 유동화재를 많이 넣다 보니까 팍 퍼져. 이렇게 퍼졌을 때 직경으로 측정한 게 슬럼프 폴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경 측정하고 그게 직각으로 측정, 직경하는 게 직경으로 해서 평균 내서 하는 겁니다. 직경은. 그래서 이거는 뭐다? 슬럼프 폴로라고 합니다. 슬럼프 폴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유동성 콘크리트에서는 이걸로 따집니다. 요새 유동화재를 많이 넣으세요. 고유동성 콘크리트에서는 슬럼프 폴로로 나타내고요. 보통 콘크리트는 뭐다? 슬럼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슬럼프하고 슬럼프 폴로가 무엇을 의미한다?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낸 지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자기수축 나오죠? 시멘트의 수화방에서 콘크리트란 모르다 시멘트불이 최적 감소안에서 수축하는 현상을 자기수축현상이라고 칭합니다. 자기수축. 그러면 자기수축에서 균열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본 콜드 조인트. 자, 콜드 조인트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겁니다. 시공 계획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겠죠. 비계획적 줄눈이라고 했잖아요. 자, 오늘 콘크리트 탓을 하는데 허용 이어지기 시간 간격을 맞추지 못해서 생기는 줄눈이라고 했죠. 우리가 25도씨보다 넘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했죠. 2.5시간, 2시간 다르죠. 허용 이어지기, 허용 시간 간격. 그래서 그걸 넘어서 생기는 것이 콜드 조인트. 그래서 시공 계획에 의해서 생기나는 위험으로 생각해서 OX, X. 이거는 비계획적 줄눈입니다. 그래서 시공 계획에 없는 줄눈입니다. 그래서 오늘 콘크리트 여부기를 어디서 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45번은 5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6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변형 및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자, 크리프 변형은 장기 처짐, 장기 변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시기가 느릴수록 증가한다 해서 OX, X입니다. 지하 시기가 빠를수록 크리프는 증가가 됩니다. 지하 시기가 빠를수록.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지하시기가 빠를수록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낮을수록 잘 생깁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 때 증가합니까? 온도가 낮을 때 증가합니까? 온도는 높을수록 습도는 뭐다? 낮을수록입니다. 습도는 낮을 때 잘 생기고 온도는 높을 때 잘 생깁니다. 그러면 물 결합제비, 물 시멘트비는 클 때다, 적을 때다? 클 때입니다. 클 때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어 응력이 뭐다? 클수록. 제어 응력이 클수록 이 그리프는 증가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이 증가하면 블리딩과 건조 수축은 어떻게? 자, 단위 수량이 증가하면 블리딩도 늘어나죠. 건조 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 물을 많이 썼고 적게 썼고의 반비례 관계 속강도 저거 있잖아요. 강도하고 내구성, 수밀성이잖아요. 맞아요? 떨어지는 거는. 명심하세요. 물의 양이 증가됐을 때 반대로 가는 것은 반비례 관계 세 가지. 강도하고 내구성 그리고 수밀성입니다. 그럼 물을 많이 넣으면 강도 어떻게 떨어지죠? 내구성 저하되고 그다음에 수밀성 떨어지는 거예요. 물 많이 넣으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이제는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어떻게 감소시킨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겁니다. A제가 뭐라 했어요? A제가 공기 연행제 미세 기포를 발생시키는 약품이에요. 그러면 A제는 왜 사용하냐? 사용 목적을 이해하시고 공부만 하면 되죠. 그래서 A제는 물의 양은 줄이면서 단위 수량은 줄이면서 시공 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넣어준 약품이에요. 물의 양을 줄여준 거예요. 물의 양. 물의 양을 줄여준 겁니다. 그러면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은 어떻게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AJ를 사용하면요. 동결 융해에 대한, 동결 융해 저항성은 증가가 되는 거예요. 물 적게 썼으니까. 그럼 물을 적게 썼으니까 당연히 블리딩도 어떻게? 줄어드는 거예요. 블리딩 줄어들고. 그리고 자 이겁니다. 물을 적게 사용했기 때문에 수밀성 어떻게? 증가되는 거예요. 물의 양하고 수밀성은 반대로 간다 했죠? 네, 반대로. 그럼 수밀성 증가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겁니다. 주의하실 거. 물을 적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포가 생겼죠. 맞죠? 에어가 생겼죠. 그러면 보통 수밀성, 부착력은 어떻게? 떨어져요. 철근이나 콘크리트의 부착력 개념은 떨어집니다. 이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의 중앙부 하부에 발생하는 균열은 전단력이 원인이다. 그래서, X죠. 자, 이겁니다. 자, 보에서 균열 유형을 자, 보시면, 자, 이런 균열이 있었죠. 그러면, 균열에서, 경사방향으로 생기는 균열을 무슨 균열이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전단균열이라고 했죠. 뭐, 4인장 균열이라고도 하는데, 이 전단균열은 이 전단력하고 힘 모멘트 두 가지가 합성돼서 발생합니다. 힘 모멘트하고. 근데, 보의 중앙부 하부에 이렇게 수직으로 균열을 간다. 이것을 흰 균열이라고 합니다. 흰 균열. 그래서 이것은 힘 모멘트입니다. 힘 모멘트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힘 모멘트.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치마 균열. 자, 치마 균열은 콘크리트 타수로 자중에 의해서 안밀로 철근 배근에 따라 수평부재. 수평부재가 뭐예요? 포나 슬래브가 수평부재죠. 상면에 발생하는 균열이 치마 균열이에요.
그러면 치마 균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치마 균열 방지를 위해서는 5번이죠. 치마 균열 방지에서는 진동다짐에서 밀실한 콘크리트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동다짐을 해서 밀실한 콘크리트 제작하면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 제작을 하면 이것은 치마 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굵은 철근을 쓰면 잘 일어나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철근은 뭐다?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6번은 5번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47번. 자,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해놨죠? 자,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일반 골재 사용 콘크리트보다 어떻게 3%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 1% 크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1% 크게 하면 돼. 1%. 그럼 보통 콘크리트가 4.5예요. 보통 콘크리트가 4.5고 경량 콘크리트는 경량 골재 사용하면 이거는 5.5%가 됩니다. 5.5%. 1% 크게 합니다. 그리고 동결 융해작용을 받는 물결합제비는 몇 프로 한다? 45% 이하로 하면 돼요. 자, 물결합제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게 기본은 몇 프로? 60% 하락했죠? 물결합제비는 기본이 60% 이하가 기본입니다. 60% 이하로 하되, 자, 이거지.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면 55%예요.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할 때, 이때는 55%, 55%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수밀성 기준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수밀성 기준. 수밀성 기준일 때는 50%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45% 이하가 되는 경우가 더 줄여야 될 경우가 바로 제빙 하악제 사용하거나, 제빙 하악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동결 융해를 받는 콘크리트. 동결 융해를 갖다가 받는 콘크리트. 이런 경우는 더 줄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유동화 콘크리트 슬럼프 증가량은 100mm 이하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통 50에서 80mm 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한중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 콘크리트 사용하는 게 원칙이죠. 자,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은 무슨 콘크리트 사용하지 말았겠어요? 고강도. 고강도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나머지 콘크리트는 뭐 하라? 공기 연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4번 OX, X. 자, 명심하세요. 누구만 공기 연행을 안 한다? 고강도 콘크리트만 공기 연행을 안한게 원칙이고, 나머지는 하는 게 원칙이야. 그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고강도 콘크리트는 기상 변화가 심하거나 동결 융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 연행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주의합시다. 고강도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나머지는 뭐다?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4번, 5번 혼돈하면 안 됩니다. 다른 콘크리트하고. 그 다음에 48번 문제, 철골 구조의 접합 방법 중 볼트 조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1번에 볼트 머리와 너트 밑에 각각의 와시어 한 개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 줘라 했습니다. 너트. 이때 토크 전당형 고장형 볼트가 특수 고장형 볼트라 했죠. 이때는
너트 측에만 와시 한 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볼트 끼우면서 본종이 같은 날 작업 끝나라 했죠? 같은 날 작업이 끝난다. 그리고 이번 볼트 조임 검사에 사용하는 기기 중 토크렌치 충청맥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 범위 내가 됩니다. 그리고 교량에서 토크를 줄이기 위해서 표면 처리한 와시를 사용할 때는 자 볼트 측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트 측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뭘 회전시켜서 좋으라 했어요? 너트를 회전시켰겠죠. 그러니까 너트 측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 항상 기억하세요. 누굴 회전시켜서 좋은다? 너트를 회전시키니까 너트 쪽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 고장력 볼트도 어느 쪽에 너트 와셔 넣고 와셔 너트 쪽에 와셔 넣으라 했죠. 볼트 쪽이 아니고 맞아? 그것을 구분을 딱 해두면 그래서 48번은 4번이 틀린 거예요. 봐두시고 그리고 5번에 교량에서 용접과 고장력 볼트 마찰을 변경할 때는 모르면 뭐부터 먼저 한다? 용접 후에 볼트는 쪼는 게 기본 원칙이라 했죠. 그리고 49번 용접 결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놨습니다. 피트는 아크 용접할 때 비드급 오목하 1번은 피트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1번은 피트가 아니고 뭐다? 크레이트죠. 크레이트. 크레이트에 대한 설명이고 크레이트를 방지하게 되어주는 게 뭐다? 엔더 탭이었고 자 피트는 저걸 피트라 했죠. 저기 5번에 있네. 기공에 의해서 용접부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결함. 서로 바뀌었네. 1번하고 5번하고. 그 다음에 2번 언더컷은 뭘 언더컷이라 했습니까? 자 그거는 4번이네. 모재가 녹아 용착금속이 채우지 않고 홈으로 남는 결함이 뭐다? 언더컷이고. 그리고 그 2번에 보면 용융금속이 응고될 때 방출가스가 남아서 생긴 결함이 뭐다? 4번에 공기고 2번하고 4번이 서로 바뀌어 있네요. 서로 바뀌어 있네요. 그러면 공기구멍은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는 블로홀이고 블로홀이고 이것을 기공이라고 돼요. 기공 블로홀. 자 그리고 3번 오버랩은 용접금속이 모재 융합돼 겹쳐진 현상을 오버랩이라 했습니다. 오버랩. 그리고 종류 정확히 알아두라 했습니다. 종류. 그리고 50번 문제 보시면 50번. 자 조직공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자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하벽돌은 물축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하벽돌은 물축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붉은 벽돌은 하루 전에 충분히 물축여 주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줄르는 모르타르는 벽돌마다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서 쌓아 했죠. 사춤 채워주는 개념이 아니라 발라서 쌓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블록은 충분히 물을 축인다. 물로 축여서 모르타르 경화수 부족함을 방지한다 해서 OXX입니다. 자, 블록의 경우는 블록은 모르타르 접착면만 모르타르 접착면만 적당히 물을 축인다 했죠? 모르타르 접착면만 적당히 물 축임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물을 축이면 블록은 공동부가 있기 때문에 수축균열이 생깁니다.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접착면 물축하고 근데 보강 블록조로 물 축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죠. 보강 블록조에서는 물 축임을 안 한다 했어요. 보강 블록과 콘크리트 블록은 물 축임을 안 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건복록주의 세로근은 원칙적 기초에서 대로가 위층 대로가 있지 않고 한다 했죠. 그래서 얘는 이음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습니다. 그다음 5번 보강볼록조 라멘 구조 접하는 부분은 뭐부터 공산다? 보강볼록조를 먼저 쌓고 라멘 구조 시공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51번 지붕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낫죠? 그래서 1번 설계 도면에 별도의 지정하지 않는 경우 물면 얼마? 50분의 1이죠? 50분의 1 이상이 되어주면 되고, 50분의 1 이상입니다. 그리고, 평지붕은 지붕의 경사도가 6분의 1 이하인 지붕을 평지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완경사 지붕은 경사도가 6분의 1에서 4분의 1 미만까지, 그리고 일반 경사가 4분의 1에서 3분의 1 미만까지고, 4분의 3 미만까지고, 그리고 극경사가 4분의 3 이상 지붕을 극경사 지붕이라 했습니다. 그다음 52번에 보시면 자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번 계량 아슬 상호 겹침은 자 계량 아스팔트 상호 겹침에 대해서는 1번은 자 우리가 요거는 뭐 조건 어렵게 하면 조건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보통 길이 방향이 있고 폭 방향이 있는데 길이 방향은 100mm 정도 해요. 그런데 폭 방향은 요거는 100mm 정도고 폭 방향에 대해서죠. 요거는 100mm 이상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만 일반 시트는 이렇게 가면 돼. 그런데 계량 아스팔트 시트가 어떤 경우는 달라지는가 하면 이런 지하라든지 지하 외벽이나 아니면 어떤 경우가 하면 수영장 같은데 이런 데 수압을 받잖아요. 이런 경우는 길이하고 폭 둘 다 길이 방향, 폭 방향 둘 다 100mm 이상이 됩니다. 이 경우는 100mm 이상이 됩니다. 100mm 이상. 그래서 지금 현재 200mm 이상으로 한다 해서 OX, X입니다. 기준은 자 현재 이거 이상이 되어주면 됩니다. 아마 장난치 50mm로 장난칠 겁니다. 50mm로 장난치는데 저는 200으로 한 거고 아마 장난은 50mm로 아마 장난칠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계량 아스팔트 시트자의 치켜 올린 부분은 누름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하고 실링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계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는 용융 아스팔트 시트 뒷면과 균일하게 도포해서 밀착시킨 게 아니죠. 자, 얘는 이겁니다. 계량 아스팔트는 토치로 가열해가요 하는 게 토치로 시트 뒷면과 바탕을 가열해서 용융시켜서 눌러붙이는 방법에 그래서 얘는 토치로 가열을 해가 하는 거예요. 가열 토치로 가열해서 눌러붙이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눌러붙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써서 부착합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옛날 계량 아스팔트 시트 할 때요. 토치로 해서 막 뒷면하고 바탕면 가열을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눌러붙이는 방법을 쓰는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오목 볼록 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에서 계량 아스팔트 시트 붙인 후에 폭 200mm 정도 붙임 시트로 처리한다 해서 OX, X입니다. 그러면 일반 평면부 계량 시트 붙이기에마다 전 또는 앞서서입니다. 그래서 붙이기 전에 보강을 해주든지 붙이기 전 또는 뭐 붙이기에 앞서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붙이기에 앞서서
미리 해주라께서 미리 보강은 오목 볼록 모서리 보강은 미리 선행입니다. 미리 해줘야 됩니다. 항상 앞서서 이것만 명심하라겠죠. 저 합성 고분자 시트계 방수했죠. 합성 수지계만 예외라 했잖아요. 일반 시트 붙인 후에 나중에 특수분 보강한다. 수지기만 주의하고 나머지는 미리 뭐든지 다 알았겠잖아요. 모든 방수. 특수분 보강을 미리 알았겠죠? 슈퍼맨만 예외라 했잖아요. 슈퍼맨은 타이저 위에 팬티 입었다 했잖아요. 합성 수지기만 예외고 나머지는 항상 뭐 한다? 붙이기 전. 평면부, 평탄부 하기 전에 앞서서 미리 특수분 보강이 먼저 선행해야 돼요. 그것을 항상 알아두시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5번에 치아 외벽에 계량 아솔 시트 붙이기는 미리 계량 아솔 시트를 5m 정도로 아 5m 정도 재단하면 힘듭니다. 그 5m를 2m로 바꾸면 돼요. 5번은 인간의 키가 있기 때문에 5m가 아니라 얼마? 2m로 재단해서 합니다. 다 2로 곤치면 맞습니다. 지금 5m로 해서 드렸어요. 인간이 눌러붙여야 되는데 아까 얘는 어떻게 붙인다 했어요? 토치로 가열해가지고 눌러붙이는 방법. 그러면 인간의 키의 한도가 돼야 되죠? 아 인간이 되게 커요? 그걸 인간 키를 생각하면 돼. 인간 키에다가 이래 그러면 2m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통 키면 맞죠? 난쟁이는 안 되고, 백설공주의 낸쟁이 나라에서는 짧게 재단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보통 키예요. 그래서 52번은 2번이 맞습니다. 그다음 53번,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건 아죠?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는 가격이 저렴하고 수면바텐 시공이 가능하다. 맞죠? 그러면 시멘트 계열은 수변 바탕에 방수 공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아스팔트 방수는 여러 층의 방수제를 적층 시공해서 하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해서 맞죠? 그런데 주의합시다.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가 여러 층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시트 방수는 바탕의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 해서 맞죠? 특히 시트 방수가 뭐다? 신축성이 좋잖아요. 그리고 도막방수는 복잡한 형상의 시공이 용이했죠. 그런데 복합방수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시트제하고 도막이에요. 시트방수와 도막방수를 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법인데 아스팔트가 아니라 항상 기억하세요. 복합하면 시트하고 도막이야. 복합은 도막하고 시트입니다. 도시가 나와야 돼. 도시입니다. 도시 복합이잖아. 별의별 삶 다 살잖아. 맞죠? 자, 그리고 54번. 미장공사의 바른면에 방랑 및 균열 원인을 모두 고른 것 해놨습니다. 구조체의 수축이나 변형에 의해서마다 균열 발생하죠. 그리고 니은, 재료의 분량이나 수축에 의해서 균열 생깁니다. 그리고 바른 모르탈의 감수제 혼입은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는 거예요. 감수제. 물을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균열 방지 대책으로 넣는 겁니다. 감수제는. 그리고 바탕면의 처리 불량으로 인해서 뭐다? 박락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바른 두께의 초가 너무 두꺼워요. 박락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디귿은 이거는 균열 방지 대책으로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55번 다음에 설명하는 공법 그 부집에 전용 시트 부착했네 나오면 이건 무슨 공법? MCR 공법. 이거는 맞춰줘야 되겠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얘가 한글로 하면 뭐라 했겠어요? 타일 선 부착 공법이라 했겠죠. 타일 선 부착 공법에서 얘가 부착력이 가장 우수한 공법이라 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침용 모르타르라 쓰지 않고 한다겠죠? 그 부집에 미리 전용 시트 설치해서 타일 부착해놓고 나중에 콘크리트 부어넣어서 만드는 공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56번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해서 방사율과 열 관리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 높인 유리. 이거는 뭐라 했어요? 로이 유리. 이거는 맞춰줘야 되겠죠? 이런 거 틀리면 맞출 게 없다. 그래서 이거 방사율은 낮췄다 했죠? 맞아요? 저기에선 반사율은 높이고. 그 다음에 57번. 자,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 아니었죠? 염임 때. 염임 때는요, 염여지는 선 때입니다. 염임 때는 염여지는 선 때고, 염임 때는 염여지는 선 때고, 마중 때는 뭐다? 맞닿는 선 때입니다. 마중 때는 맞닿는 선 때문에 맞닿는 선 때가 마중 때고요. 자, 그리고 2번 을종 방화문은 뭐다? 비차열만 30분이죠. 그럼 여기는 갑종에 대한 방화문이죠. 갑종 방화문이 비차열 시간 1시간. 그리고 차열은 30분 이상이었죠. 그리고 자, 3번은 정문은 저기 정문이었죠. 여러 장의 문을 경첩으로 연결해서 병풍처럼 그큰 방을 분할하거나 개방할 때 쓰는 것이 정문이었고, 근데 현재 출입구의 통풍기류 방지한다. 이거는 무엇이다? 회전문이죠. 회전문에 대한 특징이고, 회전문. 그리고 4번 벌러시 문은 울거미를 짜고 합판 등으로 양면을 덮은 문이 맞죠? 그래서 얘가 비틀림 변형이 가장 적은 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르내의 꽂이는 미석이 창호가 아닌 오르내의 꽂이는 뭐다? 여다지. 여다지 창호잖아요. 특히 여다지 중에 뭐다? 정확히 쓰면 쌍여다지라 했죠. 쌍여다지. 쌍여다지에서 아래로 꽂은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58번 문제. 자,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가? 그래서 유성 페인트는 건성류 안료를 희석제로 섞어서 만든 도료로서 목부 철부 바탕에 사용된다 해서 맞죠? 그런데 얘는 근데 어디에 칠하면 안 된다 해서 유성은? 유성은 어디다? 알카리성 바탕. 알칼리성 바탕에는 안 된다 했죠? 콘크리트, 모르타르, 해반주, 뭐 대표적인, 대표적인 알칼리성 바탕, 해반주. 여기에는 부적합하다 했어요. 부적합하다. 그리고 본타일은 모르타르 면에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뿜칠 도장으로서 요철 모양인데, 이거는 도장이라 했죠? 요철 모양, 요철. 요철 모양을 형성한 것이 본타일이고, 광명단이 철제 농막이 돌아갔겠죠? 징크로메이트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징크로메이트는 뭐다? 알루미늄 농막이 초벌치에 사용되고, 그다음에 스프레이건은 뿜칠면에 경사지기 평행에 운행하면서 너비, 뿜칠 너비 얼마 정도? 3분의 1 정도. 그래서, 자, 4번은 왜 틀렸어요? 경사지기에서 틀렸죠? 4번 뭐다? 직각이라고 했죠? 직각. 자, 그리고, 5번 주위 온도가 5도씨 미만이면 상대 습도 85% 초과된 도장 작업을 피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59번. 59번은 조금 오래 할증률이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서 해놨습니다. 할증률이 이제 여기서 아마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아마 있습니다. 어렵게 내면 지문이 있어서 한두 줄 뽑아가 낼 거예요. 알아두세요. 그래서 표준 품셈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품의 할증은
인력품에 적용하는 게 원칙, 사람에, 맞죠? 품의 할증률이니까 원칙이나 작업능률 저하로 건설기계의 사용이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이죠. 기계품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원래는 인력에다가 품을 할증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계품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군작전지구 내에서 작업능률 현지 저하가를 가져올 때 있죠. 이때는 작업 할증률은 20%입니다. 군은 20%예요. 군에서 욕 나와도 이 나와도 참아야 되죠. 이를 물고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서지구나 공항 해놨죠? 공항은 일일 비행기 이착륙에서 20회 이상이다. 그러면 체크하세요. 공항,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음이 심하면 작업 능률 떨어지죠? 맞아요? 공항은 소음이에요, 소음. 그래서 20회 이상입니다. 아이고, 하루에 한대 뜨고 내리면요. 그건 소음으로 볼수 없죠? 그 때문에 참으면 되죠, 맞아요? 그리고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이나 이땐 작업할증률 인력품을 50%까지 가산해주라 이게. 그런데 4번 정상작업, 정상공기해제 불가능해서 야간작업, 야간작업, 야간이 나오면 이때는 품의 할증률이 50%가 아니고 야간이 나오면 25%입니다. 야간은 25%. 야간은 25%입니다. 아, 저거하고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야간 할때 주간에 비해서 야간은 저거 더 주는 거 있죠? 돈 주는 거는 틀리죠? 아니, 야간 작업하거나, 이죠? 이 휴일에 작업할 때 1.5배로 가죠, 돈은?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품의 할증률은. 자, 그리고 5번 10제곱미터 이하의 기타 이에 준해서 소단위 건축공사 있죠? 이런 경우는 50%입니다. 이 경우는 50%입니다. 그래서 20% 군작전, 군 나오마다 20%, 야간 나오면 25%,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50%. 혹시 하나 두세요? 자. 아니, 지금까지 못 봤던 지문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난이도 높이면요. 못 봤던 거 내는 거예요. 시중에 없는 거.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시험은요. 난이도 조절하면 어떻게? 황당하게 냅니다. 기존에 안 봤던 놈막 냅니다. 그다음에 60번 문제 보시면 자기일탈 한 장의 크기가 200 곱하기 200mm이고 줄눈 너비가 6mm일 때 벽면적 100제곱미터에 소요된 타일의 소요량 구하라 했어요. 단 소수점마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이겁니다. 반올림. 그러면 자 이건 이제 붙임 면적 얼마? 100제곱미터 해놓고 자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한 변의 길이가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이라 했겠죠? 그러면 자 이겁니다. 자 타일 크기에다가 요거 하라 했죠. 타일 크기에다가 요거 줄눈 플러스 식이라 했죠. 줄눈만 거. 여기 요거 면적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플러스 줄눈한 거. 그리고 요쪽도 똑같이 타일 크기 플러스 뭐다? 줄눈. 그러면 두 변의 길이를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의 면적 나오죠? 줄눈, 요만큼. 그래서 타일 크기가 200인데, 이거잖아요? 줄눈이 몇 미리? 6mm잖아요. 그럼 몇 미리다? 200? 6mm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면적이잖아요? 제곱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메다로 환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됩니까? 0. 206m 되죠?
밀리미터 메다로 환산 못하면요, 시험 못 봅니다. 시설계로는. 10mm가 1cm고, 100cm가 1m 되죠. 그래서 0.206 곱하기 뭐다? 0.206이에요. 메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이거, 아니, 이것은 무슨 양이다? 정밀량이잖아. 정밀량이니까 무엇을 구하라 했어요? 소요량 구하라 했잖아. 곱하기 1점. 타일이 무슨 타일이었어요? 자기. 그럼 자기 타일 할정률 아시죠? 몇 프로? 3%. 1.03. 두드려 가고,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구해가지고 반올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4 이하는 버리고 셋째짜리가 5 이상을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계산기는 항상 두드려봐요. 계산기 안 두드려보면요, 자기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2, 4, 2, 7.1 얼마 나옵니까? 뒤 소수점. 1, 8, 4입니까? 그러면 셋째 자리는 뭐다? 반올림 하락했죠. 반올림 하락했기 때문에 4는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아니, 반올림은 5 이상은 올리고 4 이하는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조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그러면 61번 석공기 설비 문제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